지금까지 극한을 계산하는 건다 배웠고, 그 다음에 거의 더 배울 거는 없어. 나머지는 이런 걸 정리하는 법을 이제 지금 따로 배워야 되는 거가 남았거든?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시그마 단원에 나와 있어. 그 수업 들어놓으라고 지금 보낸 거야. 이 수업이 좀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룹이야. 그룹 지어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n번째라고 불러.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고, 요게 세 번째니까 얘가 n번째겠지 뭐.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할 거야. 더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k, k 플러스 1 하고 k가 1부터 n까지 변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했었지. 편리하려고 하는 거야. 이대로 냅두면 못 더해. 너무 길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k제곱 더하기 k로 여기 전개가 되고, 아, 그걸 좀 계산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배운 거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곱이 있으면 6분의 nn 플러스 1, e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배운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있으면 2분의 nn 플러스 1이다, 요거를 배웠다. 종종 자주 수업을 복습을 했었잖아, 이거를. 시그마 읽는 거, 프린트 가져온 거 기억나지?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똑같아. 거기 필수 예제야, 그냥. 그러니까 기본 문제. 시그마 단원의 기본 문제를 복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 얘기를 해보고, 이거가 이제 밑에 깔리면 되는 거. 이거 밑에 깔고, 아이고. 이거 밑에 깔고, 위에다가 n의 세제곱 더하기 해주고, 이렇게 가면. 그리고 그것의 극한을 구하란 말이구나. 로 문제를 조금 바꿔놓는 거야. 이거 계산을 정리했다고 이렇게 말한 이 단어는 계산을 좀 정리를 해놓았다. 원래는 더 차라리 너가 이렇게 했으면 그건 좀 납득이 가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2랑 6이랑 더하면 8이고 이거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더하다가 오, 좀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상적으로 잘 틀린 거야. 쌤이 그러지만 틀릴 때 정상적으로 잘 틀려야 돼. 근데 아까처럼 어디서 본게 있으니까 막 지워져. 근데 더하기가 지워지는 일은 없거든. 그래서 틀리더라도 상식을 깨지 말 것. 너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 가야 돼. 뭐 인생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더하긴 이렇게 하는 거다, 빼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꺼내보자, 지금. 차수가 똑같으면 계수분의 계수하면 된다. 이건 아까도 잘 하고 있었잖아. 보자. 여기 3차가 있어서 말인데, 아래쪽에도 3차가 있어. n, n, n. 이게 n이 3번 곱해지면, 이건 3차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6하고 2 있는 거 보이지? 이게 3차의 계수가 될 거고, 여기 3차의 계수가 1이야.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제, 이게 3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1. 이건 1이니까, 3분의 1분의 1할 테니까, 3이겠구나. 제곱은 신경 안 써,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극한 계산이 쉽기 때문에, 극한 계산의 문제를 다 없애놓고, 이제, 극한 계산의 문제가 없어졌으면, 과거에 배운 단원, 그걸 복습을 좀 해나가면은, 이제 풀수 있는 문제가 점점 많아져. 극한에서는. 과거 단원의 어려운 문제 말고 항상 기본만 있으면 돼. 그 이참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준 프린트를 좀 풀어봐. 거기 문제를 다 풀어놓은 거거든. 그 답을 다 자세하게 싹좀 보기 좋게 칼라로 좀 풀어봐.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막힐 수 있어. 그리고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졌었냐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7분의 1. 요런 때 없어지는 거야. 요런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분수로 이렇게 변하거든. 이렇게 분수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는 신용을 하는 이유는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실제로 이제 빼기와 더하기는 만나면 사라지니까, 빼기와 더하기는 만나면 사라지니까, 그렇게 없어지는 거야. 다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거란. 없어진다는 건 더하기랑 빼기랑 있어서 없어진 거지, 그냥 여기서 원래 바로 없어지는 건 없어.
속으로는 2번 생각을 하면서 2번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1번이에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런 사연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너의 상식에 위배되는 행동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줄여서 표현하는 거일 수 있거든. 생략하고 빨리 이제 듣는 사람도 이거 다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대부분은 그래. 생략하고 가는데 그게 나한테는 필요한 얘기면 너의 상식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그래요?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보면 혼나는 그런, 그런 지금 뭐너 주변의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지? 물어보면 돼 그러면 이때는. 수학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 자, 적었냐? 여기다 시그마라고 좀 써줄래? 문제는 극한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 있는 요 계산, 요거 좀 얘기 듣고 집에서 연습을 좀몇번더 해놔. 그리고 이제 소수 부분 찾기도 수업을 해줄 테니까, 그것도 좀 같이 끌고 가도록 하자. 자, 이제 여기부터 수업을 좀 듣는다고 다시 생각해줘.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자, 이 사람의 소수 부분을 찾는다. 여기도 뭐 우리 그 개념 원리에서도 좀 했었지만, 얘의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게 하나의 수업이라고 좀 생각해줘. 단순히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아, 뭔가 새로운 원리를 배우는 거야.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보다는 좀 크지 않냐? 얘보다는, 아, 애매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하나 더 있으니까. 커요. 요 사람은 n제곱보다는 크지 않을까? 그지? 점점점 뒤로 가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하나씩 빼면서 뒤로 가다 보면 얘는 n으로 딱 떨어져, 사실은.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n보다는 컸었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요 소리의 핵심인데. 그리고 n을 하나 더 더해주면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 사람도 완전한 제곱이야.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로 똑 떨어질 수 있겠지. 아,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이 얘보단 작았겠구나. 그래서 n. 얼마, 뭐 n.001인지 n.02인지 n.03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3.7, 뭐 3.2, 1.5처럼 n. 얼마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요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앞으로 공부 목적이야. 소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사람의 소수 부분이 an이다 그랬으니까, 아, 소수 이 부분을 an이라고 이 사람은 하는구나. 소수 자리를 an이라고 하는구나. 이 말을 읽고, 아, 여기가 an이다 그냥 알았어. 꼭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소수 부분 찾기라고 이름을 붙여놓는다. 소수 부분 찾기. 그럼 an이라는 거는 얘가 넘어가면 되겠네. 얘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n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an을 찾은 거야. 그래서 리밋을 붙이래. 근데 뭐 리밋 붙이는 건좀 자신 있지 뭐. 리밋을 많이 붙여봤으니까 리밋 붙이면 되지. 그럼 갑자기, 아, 요거 유리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극한은 잘 배운 거야. 그럼 지금 얘기한 건 극한 이전에 소수 부분 찾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극한이랑은 전혀 다른 단원일 거야. 근데 어느 단원이라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한번더 하는 거야. 혹시 부족하면, 자, 몇개더 볼게. n제곱 플러스 1은 그러면 루트를 씌웠을 때 누구보다, 그거 누구보다 작은 그런 사람일까? 양쪽에는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를 누가 잡으면, 1 하나 빼면 뭐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n으로 딱 떨어지니까 n보다 큰 사람이다. 당연히 여기에다가 중간에 en을 넣게 되면, en을 이렇게 넣게 되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n. 얼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얘의 정수 부분은 n, 얘의 소수 부분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걸로
보면 되겠다.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이 사람의 소수 부분이, 이 사람의 소수 부분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수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이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좀 어렵니? 아, 괜찮아. 돌아가서 뭐 계산은 이걸 하면 되겠어. 그 다음 요 사람,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령을 배우는 거야. 뭐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래.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 딱 보아하니, 여기 10엔인데 루트가 하나씩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게 풀만한데,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풀만한데 하고 자꾸 생각하다가, 10엔을 10개로 나눠.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놓는 거지. 이해가니? 그거를 10번 하는 거 같아. 여기를 10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수업했었지? 극한 기호는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 줄수 있다.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에 왜 적용하고. 10엔이요? 아, 30이구나. 아, 참, 이유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여기 30이 써 있으니까 30일 거야. 개수를 따지면 3이 보이니까 첫 번째 사람, 6이 보이면 두 번째 사람이 조금 30이 보이면 열 번째 사람 1호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그지? 너 이거는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겠니? 그래. 그 이것도 가능하고, 하다 보면 다 계산 안 해도 돼. 규칙성이 나와, 답에. 여기서 얻은 답과 여기서 얻은 답과 여기서 얻은 답이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면 되는 거란다. 됐음. 그거 하라는 거야. 일단 못 풀겠으면 요거를 듣고 한번 다시 도전해봐. 그러니까 요령만 익히면 돼. 지금 계산은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이라. 일단 계산 익히고, 그 다음 어떤 요령 언제 쓰는지 외워놓고. 그럼 점수는 잘 나와. 자, 하나 더 갈게. 그러면, 오유. 사진. 이제. 뭘로 갔지? 잠깐만. 네. 자, AN, BN 곱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N이 얼만지도 얘기가 다돼 있고, 뭐 힌트는 두개 정도로 넉넉하게 있어. AN, BN은 3이다. AN을 계산한 거는 무한대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AN, BN, BN의 제곱이니까 BN이 하나 더 곱해져 있구나 생각할 거고, 요거는 뭐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빼기 3이다. 다음에 BN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아까 생각한 거야. AN이 무한대라고 방금 얘기 들었고, 여기 써 있어서 BN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수렴하는 게 있는 건 알겠어. 그럼 도대체 누굴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잖아. 수렴하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BN이 그래서 0인가 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 AN, BN은 3이라고 얘기됐고, BN은 방금 0인가 보다. 그러니까 0이겠지 뭐. 종합적으로 0, 마이너스 3, 빼기 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0, 빼기 3, 빼기 0,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끝. 그래서 방금 전 배운 게 기억에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어. 그걸 수업을 한 거였어. 방금 전 거를 복습을 한 셈이야. 지금 조금 어리둥절한 거 있어? 너무 빨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BN이 AN분의 3으로 놔도 돼요. BN을 AN분의 3으로 놔도 되냐고? 네. 원래는 안 돼. 원래는 불가능해. 극한이 있을 때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는 행동 자체가 원래 안 돼. 아까는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좋아, 이 문제에서만 오늘 이 순간 예외적으로 이것만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그 문제는 통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얘도 되는 건 아니야.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행동을 일단 하잖아? 결과를 보장을 못 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근데 왜 맞았는지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해봤더니 답이 나오는데요? 운이 좋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찍는 게 나아. 그거 찍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거든. 뭔가 복잡한 행동을 했으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이고, 없어.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요거는 허락이 되어 있어. 무한대의 수렴이면 0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고. 오늘 우리 운이 좋은지 한번 볼까? BN을 AN분의 3으로 한번 놔보자. 그러면 BN이 AN분의 3이니까 이렇게 이제 BN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AN 약분 되겠지? 이거 얼마니? 무한대. 방금 여기 있으니까. 요건 오늘은 0 되겠네, 그지? 그다음에 아까 뭐였지? BN을 AN분의, 자, 여기는 AN분의 3으로 놓자 그랬지, 그지? AN분의 3으로. 운 좋으면 잘하면 좋아, 걸려. 여기 빼기 3이고, 여기 0이 되겠지? 무한대분의 9니까. 여기 빼기 3이고, 여기 무한대니까 0이 될 거고, 와, 오늘 운 좋네, 우리. 별로 고민할 거 없었어. 근데 은근, 아까도 사실 해서는 안 되지만 썼거든. 그게 잘 통해. 왠지 잘 통해.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쓰지 말고, 아무튼 운전 조심할 것. 그런 거야. 그러지. 야야, 나눈 감고 해. 다 됐광. 하고 부딪히면 그날은 사고 나는 거고 또. 그래서 하당 조심할 것. 이 문제에서는 통하는 걸 알았으니까, 만약에 이제 알았으면 시험 때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도 돼. 확인이 되면서. 근데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책에서 그래서 그렇게 안 풀지. 책에 보면 풀이 자체가 그런 풀이가 없을 거야.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런 거란다. 자,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렇게 된 부등식. 자, 일단 혹시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번에 복습 한번 했었지만, 필요하면 더 다시 수업을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나? 처음 보는 거면 요거 수업해줄게. 이렇게 돼 있을 때 답을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 할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더라? 또는이라 한 다음에, 그럼 x를 뭐 2보다 작다로 해? 아마 2보다 크다로 해? 그래서 큰 답보다는 x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작은 답보다는 x가 더 작다라고 말해라.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건 원리를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말해도 할말 없어. 그냥 일단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바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물음표는 제끼고 가는 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줄 알아? 간단한 거, 간단한 거. 그럼 봐봐. 이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인수분해가 돼요. 이 사람이 인수분해가 돼. 요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돼. 요거를 n 더하기 1에 2n 플러스 1, n 더하기 1에 2n 마이너스 1 하고, 둘다 빼기로 이렇게 써주면, 이거 더해서 이거 나오거든? 오케이? 네, 그게 된단다. 이거 두개 곱해서 이게 되고요. 두개 더해서 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두고, x를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알겠니? 그렇게 가는 걸로.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이거 작으니까 이렇게 낀다. 그래서 x의 n이 사이에 낀다, 이거야.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끼는 걸로.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여기까지 와. 극한은 아직 하나도 안 썼어. 요 1단계는 그냥 이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하고, 극한은 이제 여기서부터 작동을 시작하는데, 나더러 극한 xn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보여? 그러면 내가 리밋 기호를 붙이는 순간, 리밋 기호를 붙이는 순간,
뭐가 생긴다? 네. 는이 생긴다 이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 이. 여기가 얼마? 그럼 여기도 이인 거야. 극한은 쉬울 확률이 높아. 대부분은 그래. 인수분해 연습 좀 해놔.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놓쳤으면 지금 우리가 7번을 풀면서 만회를 할 수가 있어. 기회는 여러 번 오니까. 항상 인생은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 아, 8번으로. 여기까지가 극한 계산의 연습 문제 싹 풀어준 거야, 지금. 요거 잠깐.